배고픈가 보다. 가서 우유 타와. 언제 먹였어? 한 2시간 됐나? 그럼 안 돼. 책에서 봤는데 아침, 점심, 저녁 시간 맞춰서 먹이랬어. 그게 좋대. 배고파서 칭얼대는데 모른 척해. 얼른 타와. 안 된다니까. 소화비만 되면 큰일 나. 그래. 오이구. 아유. 엄마 미쳤어? 담배 떨어뜨릴 뻔했잖아. 조심해서 안 와야지. 아, 여기서 떨어지면. 조심해 좀. 담비야, 괜찮아? 안 놀랬어? 담비야, 응? 놀랬지? 어디가? 왜 울어? 담비 누가 보고? 네가 엄마잖아. 네가 봐. 여보세요? 엄마, 차? 엄마. 미쳤나? 아직도 화났어? 미안해. 아깐 진짜 놀랬단 말이야. 화 풀어, 응?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담비 좀 봐줘. 엄마 부탁해? 담비야, 아까 놀랬어? 응? 오이고. 다녀왔습니다. 여태 어디서 뭐 하다 와? 아, 잠깐 좀. 평일에 학교 간다 그렇다 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밖으로만 나가돌고 이래도 되는 거야?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았어?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제 1년을 못 갈 거면서. 죄송해요. 취업하면 당장 분가해. 뒤치다거리도 한두 번이지 원. 예은이요?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더니 오네. 아, 팔 아파. 이제 온 거야? 오늘 힘들었지? 괜찮아. 젖병 이리 주세요. 담배 데려와. 어머니 힘드셔. 데려오라고 했잖아. 엄마가 깬다고 건드리지 말해. 엄마가 뭐라고 했어? 했지? 안 봐도 뻔해. 엄마도 참. 글쎄, 낮에 엄마가 담배 안다가 떨어뜨릴 뻔한 거 있지? 내 심장이 쿵 했다니까?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. 그 불똥이 떨어졌나 봐. 기분 풀어. 넌 뭐하고? 뭐하다니? 담배 엄마가 장모님이야? 너잖아! 담비랑 집에서 놀지 뭐하다 이 밤 늦게 들어와. 그리고 이것들은 뭐야? 무슨 돈으로 샀어? 엄마 카드로. 내 거만 산 거 아니야. 티셔츠는 자기 거야. 내가 몇 번 말하려다가 꾹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? 뭐가 아닌데?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. 결혼하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맹세했어. 너 이 집 들어오고 나서부터 담비 제대로 본 적 있어? 그렇게 따지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? 언제 담비 봐줬어? 둘 다 똑같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? 내 말은 노력이라도 하자는 거야. 누가 노력을 안 했는데. 나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. 방금 가져온 박스가 뭔지 알아? 수지 언니네 조카가 쓰던 책하고 교재 얻어왔어. 너만 힘든 척하지 마. 나도 힘들어. 예전 같으면 두 달에 한 번씩은